어제는 시대 촬영 실습을 했습니다. 네, 어제 딱 네 분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하루에 다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어제 한 대여섯 분 겨우셨다고 하면 하루에 다 끝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이렇게 볼 거고요. 사진 편집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계정 올리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거를 하게 되는 어떤 목적은 휴대폰을 좀 다루는 데 익숙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야, 이 사진 촬영하는 부분이야, 가장 적정한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사장님들께서 촬영해서 올린 사진들인데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공만인 사장님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프로모드인 것 같고요. 색온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컬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좀 쨍하고 약간 새벽에 촬영된 듯한, 근데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색온도를 좀 더 높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서 색온도를 높이면은 따뜻해지고요. 색온도를 낮추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기가 많이 돕니다. 대상 피사체의 온도가 바뀌어서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여기가 가장 잘 찍혀지는, 이렇게 하면 더 커질라나요? 가장 잘 나오는 사진 부분입니다. 자, 확대해 봤을 때 살짝 조금 좀 뭉개진 부분이 있어서 초점이 안 맞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사진을 업로드 하실 때 원본 정성을 아니고 안 하시고 일반 용량으로 보내시면은 화질이 조금 저하됩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크게 확대했을 때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깨지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부분은 원본 전성이 아닌 경우입니다. 실제 촬영된 원본은 굉장히 선명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원본으로 보내드린 거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아까랑 같은 위치, 저도 이 위치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같은 모드로 촬영이 됐을 때고, 저는 이제 보낼 때 전성할 때 원본 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곽선이 좀 덜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릴 때는 어차피 다 해상도 72로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런 데 문자로 보내, 문자가 가장 많이 화질 저하가 되고요. 카톡으로 보낼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선택하고 보내실 때 원본 전송을 할 것이냐 일반 전송을 할 것이냐 조금 이게 용량을 좀 줄이시는 부분이죠. 그래야 이제 데이터 절약도 되고 사진을 확인하실 때 금방 바로 뜹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촬영해서 올린 부분인데, 저는 세로로, 전혀 닐스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세로로 촬영하고 보정은 전혀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포토샵을 이런 거 다 지울 수가 있죠. 이런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워도 되는 거고요. 이게 이 폰에도 기능은 있습니다. 네, 이 손가락으로 하려니까 너무 좀 험들어졌는데, 펜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노트펜, 펜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저런 부분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반측면에서 잡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랑 뭐가 차이라면, 얘는 프로모드고요. 조금 진한 거는, 살짝 밝은 거는 자동모드입니다. 이건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쨍한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좋은, 프로모드를 좋아하는데, 자동모드로 촬영하면은 어두운 데도 살고 밝은 데도 삽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부드럽게는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게 어떤 경우, 이건 전부 다 자동, 얘도 자동입니다. 이게 첫 번째 봤던 게 조금 진하게 나왔던 게 프로모드였고요. 뭐 이건 돌려도 크기는 똑같고요. 이건 제가 조금 조정한 건데, 여기를 조금 세웠습니다. 저쪽도 조금 세우고. 이건 이제 프로모드, 이게 자동 모드야. 자동으로 찍었을 때, 프로 찍었을 때. 뭔 차이가 있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색감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호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다였던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 이제 원본 전송했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진을 잘 찍으면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카톡으로 전송했을 때 원본 전송을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 되고요. 제가 차로 또 촬영한 맘지음님 영업장, 일단은 이 수평, 가로 세로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안정감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좀 맞춰서 촬영한 부분이 있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옆에가 더 촬영이 됐는데 1:1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원치 않은 차가 한 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지웠습니다. 우와, 어떻게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이만큼 오래 가지고요. 그걸 유대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 여기 딴 거, 여기 딴 거 같지 않나요? 젖은 게? 저게 똑같죠. 그리고 여기 모습에 있는 차는 요 위에 있는 거를 요로 밑으로 내려서 늘렸습니다. 살짝 뭔가 좀 어색함이 있지 않나요? 커튼도 조금 약간 뭔가 어색한 느낌. 근데 전체 느낌은 크게 그쪽을 막 유심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 느낌을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쳐요. 있네. 유리에 차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작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에 만약에 밤에 같은 장소에서 밤에 촬영하면 이 부분은 유리 깨끗하게 나올 거죠. 안에 따뜻한 색감을 해가지고 사장님은 그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 위층까지는 찍기는 어렵습니다. 그 앞에가 워낙 좁기 때문에 전체를 다 찍으시려면 사선으로 나와가지고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찍었을 때 위쪽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좁아지는 부분을 저는 조금 폈습니다. 양쪽에서 요 반듯하게 맞추려고 폈고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핀상장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좀 너무 강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은 날려버리고 그냥 이런 정도의 것으로 사용하고 정면에서는 반듯하게 맞추고요. 나중에 차 없을 때 역시 정면에서 한 번 더 촬영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 이게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이구나. 이런 인상을 줍니다. 깨끗하게 정리되게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식당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은 식당을 사람들이 일부 찾아가고 기다려서라도 먹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촬영 위에 천장이 그 노출된 공간이라 위에를 좀 잘랐고요. 이 앞에 작업하시는 공간이 남아 있어서 위아래 잘라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런 경우는 만약에 블로그로 작업하신다 그러면은 핸드폰에서는 상관은 없는데 PC로 접속하면은 블로그 맨 위에 이렇게 넓게 길게 사진을 하나 넣어야 됩니다. 블로그를 홍보할 수 있는. 기본으로는 기본 템플릿이 깔려 있고요. 그럼 만약에 내 업장의 사진을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긴 사진들이 필요해서 일부러 위아래를 좀 잘라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뭘 바꿨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기 보면 이불 봉지 같은 게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 딱 넘겼을 때 그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벽을 잘라다가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이불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장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거 내리고 찍으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최대한 제가 비치지 않게 요 틀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일로 나오면은 제가 여기에 촬영자가 비치겠죠. 그래서 그런 틈을 이용을 해서 촬영자가 비치지 않게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한 데가, 이 나무 공방. 솜씨 좋은 나무 공방 쪽입니다. 이거는 그 가게 바로 앞에서 촬영한 부분이고요. 하늘 색깔 보시면은 여기 있고 조금 진해진 게 있고요. 자, 이거는 자동 모드. 자동이기 때문에 그늘진 부분까지도 잘 나오고 그냥 모던하게 그냥 평범하게 보기 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좀 쨍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굉장히 강하죠. 하늘 색깔도 강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 저게 좋으나 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장님이 마음에 드시는 사진을 쓰시는 거고요. 세로 모드로 해서 일부러 하늘을 넓게 잡았는데 여기다가 텍스트 같은 거 넣으실 수 있잖아요. 뭐 광고 문구를 넣으실 수도 있고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더 길게 늘리면은 배너 같은 거 활용하실 때 배너용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색깔 같은 거 넣는 거고요. 요 윗부분은 똑같지만 색깔만 칠해가지고 넓히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거 원본이고요. 필요하시면은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유난히 또 파란 이유는 제가 필터를 사용했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를 등지고 이 시간대가 완전히 해가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파랗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살짝 아쉬운 거는 요 앞에 옹벽 하나 더 있던데요. 그 위에서 촬영이 되면은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시간 그때까지는 안 돼서 거기까지 못했고요. 앞에서 촬영했을 때 위에 학원 그 간판이 많이 나와서 위에 잘랐고 아래 도로도 좀 잘라서 이렇게 길게 작업을 했습니다. 블로그 같은 데 이용을 할 때 활용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 사진이 좋은 건 아니고 이 부분도 밤에 촬영하시면은 여기가 되게 이쁘다고 합니다.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도 다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밝게 이제 따뜻한 조명으로 보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요 시간대가 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데 이 그림자가 안 생기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간판도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야간에 혹시 간판에 불이 들어오나요? 간판. 그런데 지금 꺼놨습니다. 네.
왜냐면 밤에 또 찍을 때 간판도 이쁘게 불이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내 들어갔을 때, 아우. 남자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좌우 대칭이 되게끔 잘랐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거는 이만큼이 더 있는데요. 요 틀에 맞춰서 T자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일부러 잘라서 맞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장님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 이렇게. 노출을, 플러스 2를 줬습니다. 그 EV를, 그래서 뒤에를 확 날리고, 그냥 작업하면 여기가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날렸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색온도가 이건 조금 좀 달라진 부분 있죠. 파란색이 좀 들키게끔, 카메라 내에서는 색온도를 많이, 만쪽, 위쪽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붉은기가 많이 도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음식 촬영 모드로 가운데가 선명하고 주변 날아가게. 이만큼이 더 촬영이 되어 있는데 1대1로 자른 겁니다. 자, 여기도 좌우를 잘라서 정사각형을 만든 부분이고요. 이것도 제가 촬영한 것 같네요. 자, 이제 꽃가게로 넘어왔습니다. 길게 촬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 위는 특히 뭐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 옆에 가게에 인테리어, 노란색 인테리어가 여기에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각자의 그 공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을 넘어오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까지 찍어야 사진은 이쁜데, 그래서 지웠습니다. 그거는 핸드폰에서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 노란색 조금 보이는 거 있죠? 그거 아주 정확하게 딱 구획을 나눠서 더라고요. 그리고 반측면에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 여기하고 반대편 정면. 아까 그럼 같은 위치에서 트리밍만 한 겁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똑같이 트리밍만 한 부분이에요. 여기 옆에 노란색 그 인테리어 지운 부분이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도 음식 촬영 모드로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정사각형 정방향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인스타 모드로 해가지고요. 요거는 좌우를 자른 거고요. 길게 촬영한 데에서 좌우 자른 부분이고요. 이렇게. 자, 두 개, 똑같은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음식 촬영 모드, 가운데가 선명하고 양쪽이 흐릿해지는 거. 그 다음 거는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로 촬영하면 전체가 다 선명한 거고요. 사진 사용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런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운데만 살려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 이건 전체를 활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전체를 또 잡은 부분이고, 노출을 살짝 과다해줬고요. 플러스 1.0 정도 더 준 것 같아요. 좀 밝게 촬영한 부분이 있고요. 사장님이 이걸 좋아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제 야외 촬영들을 진행을 했고요. 갤러리에서 이제 사진 편집하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오늘 오다가